우선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가 있고요. 리디셀렉트, 라프텔, 아웃스탠딩, 책 끝을 접다.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리디페이퍼가 있습니다.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콘텐츠 플랫폼 기획하는 사람들과 소프트웨어, 뷰어, 하드웨어,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,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좀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그냥 매출적인 거, 시장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종이책의 매출이 한 1조, 전자책, 이북, 웹소설 이런 것, 그게 한 약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전자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책을 그만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진성 독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독서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월 평균 독서 시간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좀 독서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좀 더 저희 일에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. 이번 기기는 최대한 그 휴대성을 강조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들인 그런 기기입니다. 국내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그런 새로운 웨이브폼을 적용을 해서 기존 세대보다 조금 더 빠른 페이지 넘는 속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번 세대에서는 터치 레이어하고 프론트 라이트 레이어를 최대한 얇게 설계를 해서 글씨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. 전자책 단말기라는 거는 페이지를 넘기는 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핀업 디자인 어워드가 있거든요. 거기서 올해 베스트 100을 수상을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실제로 그 디스플레이에 잉크가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. 책도 잉크를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.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책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좋은 독서 경험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글꼴이 독서에 있어서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폰트가 한글 폰트는 당연히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디스플레이에서든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쉽게 읽힐 수 있고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폰트를 개발해보자,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의 명확한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, TOC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15분 정도씩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,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독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계속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이 게시물 때문에 된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댓글까지 달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냥 아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태블릿이 아무리 존재하고 더 좋은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는 한은 이북 리더기, 전자책 단말기도 계속 더 발전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Paper 1세대부터 지금 프로까지 사용하고 매일매일 리디 페이퍼를 읽고 있는,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너무 가볍고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출퇴근길에 꼭 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는 살 겁니다.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도 꾸준히 독자들이랑 그런 이북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, 이북의 회사들에서도 잡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림책도 이북 리더기로 보고 싶어요. 잉크가 검은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린아이들도 이북 리더기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. 29cm는 정말 큐레이션에 정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범위가 컬처로 가고 소셜 게더링까지 큐레이션에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